자, 저 이제 프론트엔드 완성물이 여기 있는데요. 자,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리액트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,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단계를 거쳐서 UI를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.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고, 네,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고, 네, 뭐 이거는 그 모듈화 하는 거고, 네, 뭐 어떤 단계들이 있겠죠? 7단계, 이렇게 8단계, 뭐 이런 식으로 각 단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네,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를 한번 쭉 따라가 보신 다음에 저도 여기에서 살짝 고쳐가지고 얘를 만든 거거든요. 네. 혹시나 리액트 관심 있으신 분, 요걸 좀 고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